어? 혹시 그쪽도 떨지? 아니 왜 네가 안 팔리는 걸 왜 내 탓으로 돌릴 친구들아? 야 나 팔렸지? 구독? 좋아요? 구독! 제가 이제 클럽을 갔는데 어머 서로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서로빈님 얘기 나 예전에 했었는데 뭐 로빈님 그 맞죠? 저 페이스북 친구 저랑 굉장히 오래된 페이스북 친구분이신데 김뜰뜰로 하나 되는 김뜰뜰로 하여금 사랑의 큐피도가 이어졌다 그 얘기 내가 했었거든. 썰 풀었던 게 있는데 지하철에서 서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어머 저 사람도 김뜰뜰 채널 보고 나도 김뜰뜰 채널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번호 교환을 했다, 번호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우리 로빈님이거든요. 김뜰뜰로 하여금 사랑의 짝대기가 이어졌다, 번호를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김똘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가가지고 냅다 깔아 그냥 핸드폰을 딱 이렇게 보라는 듯이 김똘똘 채널을 보는 거야. 김똘똘 채널을 딱 봐 그냥. 옆에서 만약에 유심히 쳐다봐. 이 사람 김똘똘 영상을 보네? 이렇게 막 곁눈질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딱 그 사람 눈을 쳐다봐. 왜 제 핸드폰 화면을 보시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저도 구독하고 있는 똘추라서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혹시 똘추세요? 이러면 혹시 그쪽도 똘추? 반가워요 이러면서 악수로 나누고 번호 교환하고 이번 주에 이태원 클럽 같이 갈래요? 저 갈 친구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별 극복법 알려주세요. 말했잖아 방금. 이별했어 슬퍼. 그럼 지하철에서 김똘똘 영상을 봐. 옆 사람이 쳐다봐. 그러면 저기요 왜 쳐다봐요? 제 핸드폰 화면 왜 봐요? 이러면 혹시 똘치세요? 그러면 우리 이별을 겪은 우리 박글로이님도 혹시 그쪽도 똘추예요? 기분 되게 안 좋았는데 저랑 술 한잔 할래요? 그러면 똘추들끼리 저 기분 좀 달래주세요. 이래가지고 번호 교환하고 술도 마시고 주말에 이태원 클럽도 같이 가고 그쵸? 가평 브이로그 같은 것도 후속작 내야 되는데 어머 친구들이 이제 내 채널에 나오는 걸 싫어해요. 내 채널에 한번 나오면 안 팔린다고 자꾸 지금 칭얼대 자꾸. 야 나 네 영상 나오고 얼굴 팔려가지고 안 팔려. 네가 나 책임질 거야? 나 커밍아웃 때문에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막상 그때 숙소랑 빠지 그 수상 스포츠 즐기는 거 거기 협찬 받아가지고 좋다고 공짜라고 지금 따라가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안 팔린다고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아니 왜 네가 안 팔리는 걸 왜 내 탓으로 놀려 친구들아? 나와가지고 잘 팔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와가지고 끼 엉팡지게 떨고서 안 팔린다고 내 책임으로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치 그게 과연 영상 탓일까? 네 탓도 아닐까? 네가 그렇게 끼를 따라가지고 안 팔리는 걸 왜 내 탓으로 돌려 친구야? 나와가지고서 오히려 잘 팔리는 친구들은 잘 팔리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막상 막 클럽 가가지고 김똘똘님 채널에서 봤어 이러면서 식성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인사해주고 말 거면은 막 기분 좋아가지고 자본주의의 웃음을 날리면서 감사합니다 알아보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입 귀에 걸려가지고서 야 나 팔렸지 막 이러고 막 자기 예뻐가지고 팔렸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더니 막상 자기 안 팔려. 예를 들어서 제이모 어플 만남 어플로 쪽지를 보냈는데 김똘똘 채널에서 봤어요 이러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이 친구가 끼순인 거를 이미 그 사람이 알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삐삐 먹었어. 그러면은 항상 내 탓으로 돌려. 야 나 네 때문에 또 안 팔렸어 책임져 이러는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네 탓이지?